곧바로 뭐 연고를 찢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만보가 이거는 많은 부하를 무릎에다가 전달하니까 조심하셔야죠. 고마우신 구독자님들 오늘도 클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이동환 TV에 아주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오늘 이 걷기 운동에 대해서 너무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바로 홍정기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박사님 이번에 책 내셨잖아요. 네. 네. 책 보니까 제목이 너무 좋아요. 오늘부터 네. 걷기 리셋. 네. 네. 이런 책을 내셨는데 우리 박사님은 현재 운동 과학 박사님이시면서 또 차이과대학교 스포츠의학 대학원 원장님으로 계시잖아요. 예. 제가 듣기로는 또 우리 스포츠 탑스타들을 또 직접 이렇게 재활해 주셨다고 들었는데 네. 어떤 분들 해주셨어요? 뭐 요즘에 이제 피지컬 100이라는 아마 프로일 거예요. 그래서 네. 우리 스켈레톤에 네. 동계올림픽 금메달을 줬던 윤성빈 선수나 그다음에 우리 프로골퍼들 최혜진 선수 최혜진 선수 네. 네. 또 우리 장하나 선수도 좀 도와드렸고 장하나 선수 네. 그다음에 뭐 프로축구에서는 기성용, 뭐 이청용 이런 선수들의 뭐 무릎 아프고 또 발목도 아프고 이런 부상 때문에 네. 축구하는데 힘들었을 때 운동으로 좀 잘 재활시켰던 그런 경력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 뭐 학문만 공부만 하신 게 아니라 직접 이 필드에서 네. 이런 것들도 하셨던 그런 박사님, 운동과학 박사님이십니까? 네. 그래서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책이 예. 오늘부터 걷기 리셋. 정말 오늘 저희 구독자님들께서 걷기 네. 운동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거든요. 네. 사실 저도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네. 저도 이제 나이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나이가 들다 보니까 걷기 운동의 중요성을 너무 많이 깨닫고 있는데 네. 오늘 정말 중요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다들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네. 일단 질문을 좀 몇 가지 드려볼게요. 네. 사실 걷는 건 뭐 누구든지 다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냥 걸으면 안 된다는 거죠. 바르게 걸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이유가 있습니까? 뭐 만보 걷기. 네. 결국은 이 여러 가지 대사성 질환 때문에도 그렇지만 네. 또 좀 오래 네. 이제 수명이 연장되면서 좀 아프지 네. 않고 오래 살고 싶다라는 네. 이게 이제 인간의 욕구인데요. 네. 안타깝게도 이제 나이 들어서 걷는 분들이 꽤 많아졌는데 네. 거기까지 오시면서 근골격계 문제, 즉 자세들이 조금씩 삐뚤어지고 틀어지는데 그거를 이제 잘 교정하지 않고 또 인지하지 못하고 이 만보기에 딱 보고 오늘은 4,000보, 5,000보, 6,000보 그러는데 관절이 잘못됐다고 그러면 우리 이동환 선생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무릎 관절에 계속 나쁜 스트레스를 주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그거 모르니까 보행 숫자는 채웠는데 그날 저녁에 허리 아프고 다음날 발목 뻐근하고 무릎 아픈 분들 많이 만나거든요. 그래서 좀 이 책을 통해서 바르게 걸을 수 있는 방법이 좀 있다. 그리고 그걸 꼭 병원까지 안 가도 집에서 약간 리셋할 수 있다. 뭐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을 잘 읽어보면 다 나오는군요. 네. 야, 너무 중요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제가 어차피 왜 걷는 건 항상 하는 건데 잘못 동작으로 걸으면 오히려 문제가 네. 생기는 게 확실하군요. 자, 그러면 대표적으로 잘못된 걷기가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해요. 그러니까 걸을 때 이런 동작을 하면 안 된다 하는 네네. 동작이 있습니까? 예, 밖에 나가서 지금도 선생님과 함께 나가서 뵈면 네. 무릎이 걸을 때 필요 이상으로 안으로 이렇게 X다리라고 하는데 X다리. 예, 그리고 약간 O다리 형식 또는 반대로 O다리 예. 근데 네. 이렇게 똑바로 서서 자세 평가했을 때 그런 자세 네. 뭐 그것도 위험하다고 그러는데 걸을 때 뒤에서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 저는 뭐 스토커는 아니지만 약간 발을 땅에 내디딜 때 네. 약간 이렇게 좀 가측을 많이 쓰면서 계속해서 그런 바깥쪽을 좀 많이 갖다 대는 경우 그리고 무릎이 잘 안 구부러지는 경우 뻗정 다리로 걷는 경우 어디서 그것을 습득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약간 발을 대고 살짝 구부려져야 되는데 굉장히 뻗정 다리로 걷는 경우 그다음에 골반도 뒤로 이렇게 말려 있는데 그런 식으로 이렇게 걷는 경우 그래서 허리를 좀 뻗쩍 세우고 이런 식으로 세우고 걸으면서 또 허리 아프게 되는 경우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사실은 지금 피해야 되는 자세 중에 몇 가지들입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제일 문제되는 자세는 하나만 또 꼽는다면은 발을 내디딜 때 네. 발바닥 바깥쪽으로 먼저 닿는 경우인가요? 네, 바깥쪽으로 닿는데요. 네. 이렇게 앞으로 가면서 주로 이게 좀 안으로 안 오고 계속 바깥에만 머무르면서 이렇게 가는 경우 이런 경우들이
무릎을 많이 아프게 하는 아, 걸음걸이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동작을 자꾸 하면서 걸으면 무릎을 망가뜨립니다. 네, 그리고 무릎이 안으로 이렇게 몰리는 경우, 그러니까 X다리라고 하는데요. 그쵸, 그쵸. 무릎이 안쪽으로 이렇게 안짱다리처럼 몰리는 경우. 한 발로 서게 되는데 그게 필요 이상으로 많이 이렇게 딱 접질린다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접히는 경우가 무릎에 좀 손상이 많이 갈 수 있는 걸음걸입니다. 이제 걸을 때 뒤에서 봤을 때 이 무릎 위에 허벅지가 있고 종아리가 있잖아요. 네. 이게 이제 일자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네네. 이렇게 O자로가 되거나 네. 또는 반대로 X자로 되거나 예. 아까처럼 바깥쪽으로 발목을 이렇게 대면 네. 무릎이 바깥쪽으로 이동하고 네. 예, 그 다음에 너무 안쪽으로 이 족궁이라고 그러는데 평발로 이렇게 들어오면 네. 또 안쪽으로 무릎이 많이 이동하면서 예, 양쪽의 무릎에 부담을 주죠. 그게 곧바로 뭐 연골을 찢는 것은 아니지만 네. 그렇게 만보가 아 이거는 많은 부하를 무릎에다가 전달하니까 조심하셔야죠. 그러면 그걸 피하기 위해서는 가능하면 뒤꿈치 가운데부터 닿아야 되는 건가요? 살짝 밖을 닿는데요. 네. 이렇게 해서 안으로 와야 됩니다. 아, 이렇게 대각선처럼. 예, 근데 이런 식으로 자꾸 이렇게 걸으니까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네네네. 이렇게 가야 된다. 이런 분들은 신발 이렇게 보면 바깥쪽만 많이 달아 있어요. 아, 굉장히 중요한 꿀팁 나왔어요. 네, 그래서 신발을 저희들은 네. 딱 보면 어디를 많이 걷는지 알 수 있죠. 그리고 또 어떤 분은 너무 안쪽으로 걸어도 문제지만 이 바깥쪽으로 이렇게 대서 걷는 거 좀 조심하셔야 돼요. 이런 동작이 나오면 안 된다. 네. 우리 구독자님들 신발 한번 보셔야 되겠습니다. 네. 신발 바닥을 봤을 때 바깥쪽이 너무 달아 있다 그러면은 바깥쪽으로만 닫고 걷는 거고. 네, 네. 그럼 이제 관절 안 좋아지는 거고. 그렇죠. 또 안쪽만 닫아도 안 되고. 네, 네. 그러니까 균형을 잡기게 네, 약간 바깥쪽에서 시작해서 안쪽으로 요거를 사실은 이제 전문용어로 중심 이동이라고 그러는데요. 중심이동. 이게 압력의 중심점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바깥쪽으로 압력이 있다가 안으로 가야 되는데 네네. 이걸 잘 못하시면 양말을 벗으면 바깥쪽으로만 약간 굳은 살이 많이 배겠습니다. 아, 그렇겠네요. 이런 분들. 그리고 또 앞으로 이 안으로 많이 간 분은 엄지발가락 밑에 저희는 뭐 이제 네. 중족골이라고 하는데 네, 네. 그 뻗은 뼈가 굉장히 굳은 살이 많이 배. 거기서 잘못되면 이제 무죄 반증으로 가니까 아. 그 좋아하시는 걷는 것도 처음엔 됐는데 못합니다. 나중에는 이제 발가락 아프니까 못 하시게. 아, 이거 되게 중요한 동작 중요하네요. 예, 예. 관절을 망가뜨리지 않아야 되니까. 네네. 이런 동작이 나오면 안 된다. 네네. 박사님 말씀 듣다 보니까 이 걷기 운동을 하면서도 네? 효과를 내기 위해서 걷는 게 되게 중요한데 네. 그래서 개발하신 게 있다면서요? 예. 바로 액티브 워킹. 네. 예, 궁금합니다. 이게 어떻게 개발하게 되셨는지. 그러니까 액티브라는 거는 네. 굉장히 활동적인 것을 그렇죠. 얘기하는 건데 걷는 것 자체가 활동적인 일이죠. 그런데 그 걷는 것을 조금만 더 과장해서 좀 걸어보자. 조금만 더. 조금만 더. 그러면은 제가 175의 신장을 갖고 있다 그러면 보폭이 네. 내가 오른발 대고 또 왼발 대서 또 오른발을 댈 때 오른발에서부터 오른발까지 뒤꿈치의 거리가 아. 이게 보폭인데 네. 175에서 대략 아주 쉽게는 자기 키에서 100을 빼면 됩니다. 어,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이 보폭이 한쪽에서 75cm 나오냐. 아~ 뭐 그걸 맨날 재면서 갈 순 없지만 지금 현대인의 문제는 나가서 걷는 것을 건강을 위해서 하는데 그 보폭이 네. 안 나오게 되면 아~ 그래서 조금만 10cm만 저 늘린다는 느낌? 그런 느낌. 그러면 아마 자기 키하고 맞는 보폭이 나올 수 있거든요. 아~ 그래서 액티브 워킹입니다. 어~ 편안한 대로 걷지 마시고 왜냐면 뭐 40대 후반부터는 네. 근육량이 좀 빠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많이 빠지죠. 네, 그래서 네. 앉았다 일어나면 회식할 때도 뭔가 힘들게 일어나야 되는데 네. 그게 이제 뒤쪽에 엉덩이 근육과 다리 근육 빠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만 액티브하게 걸으면 네. 뭐 꼭 헬스장을 안 가도 다리의 근육을 챙기는 그런 아. 운동이 되니까 좋죠. 걷기 운동만으로도 네. 보폭만 조금 넓게 해도 네. 여기서 이제 많은 시청자분들도 그렇고 저도 잘 몰랐던 게 보폭 그리면 보통 오른발을 내딛고 왼발을 내딛을 때 요 사이 간격인 줄 알았어요. 요거는 이제 스텝이라고 그래서 한 발인데 아, 예. 보폭이라는 거는 오른발, 왼발, 오른발 내딛을 때 같은 발 쪽의 뒤꿈치 간격 맞습니다. 요거 잘 기억해 주시고 예. 저도 집에 가서 한번 재볼게요. 예. 그래서 그냥 걸었을 때 몇 센치 나오는지 재보고 제 키에서 100을 빼서 뺐을 때 그 정도가 나오면 아직 건강한 걸음을 걷고 계신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네. 요 내용이 자 지금 한번 집에서 한번 평범하게 걸어 보셔서 재 보시고 네. 그것이 키에서 100을 뺐을 때보다 낮다 작다 네. 그러면 이거는 더 넓게 걸어야 되는 예. 거예요. 그래서 10cm를 네. 이렇게 조금만 더 걸으면 네. 그만큼 엉덩이 근육을 쓴 거고요. 오.
발목 근육을 쓴 거고요. 네. 그러니까 뒤에 우리 좋아하는 양치하면서도 살짝 뒤꿈치 드는 까치발 운동에서 뒤에 종아리 근육을 만들어야 이게 좀 건강에 좋다 그러잖아요. 네, 근데 그런 식으로 10cm만 더 걸으려고 노력하시면 3,000보를 걸으셨다. 3,000번에 그것은 할 수 없지만 한 1,000보 정도도 내가 좀 10cm만 더 가야지라고 의식적으로 하시면 사실 헬스장 다녀오신 거랑 마찬가지의 하지 운동을 챙기신 거니까. 야. 예. 요거 정말 이거 스쿼트 이런 거 하는 거 막 할 필요 없이 그냥 이것만 네. 해도 되는 건가요? 예, 그렇죠. 근데 이동환 TV의 네. 시청자분들이 다 또 스마트하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오늘 팁을 드리고 싶은 게 그런 식으로 조그만 1,000보만이라도 그렇게 가져가시면 벌써 다음 날 걸을 때도 훨씬 이 보폭도 늘어나고 또 그 에너지도 느껴지실 겁니다. 근데 이제 책에 보니까 이런 게 있어요. 기본 자세를 체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서 있을 때. 그 자세가 중요한 이유가 있죠. 네. 걸을 때는 그 자세가 반영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약간 구부정하게 있으면 걸을 때는 에너지 소모가 많기 때문에 네. 구부정한 자세를 훨씬 더 구부정하게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걷기 전에 서 있을 때 자세를 체크하는 게 중요해요. 네네. 그 자세를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어떻게 네. 되나요? 보통은 딱 서 있을 때 네. 이 귀가 네. 어깨의 중앙선하고 일직선이 되게 만들면 제일 좋습니다. 옆에서 보면 이제 귀하고 어깨 네. 중앙선 일직선이 되게. 네. 뭐 우리 거북목이라고 이렇게 되면 제 귀가 많이 앞으로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럼 앞으로 쏠리는 걸음걸이를 걸을 수 있죠. 그래서 척추를 좀 펴고 허리를 펴고 똑바로 이렇게 세우면 그 일자가 딱 맞게 됩니다. 귀하고 어깨가. 네네. 무릎까지. 그렇죠. 골반을 지나서 네. 무릎도 앞으로 구부러져 있지 않고 너무 펴져 있지 않고 전체적으로 그 라인을 타서 결국은 맨 밑에 내려오면 복숭아뼈가 있는데 복숭아뼈까지 네, 그 복숭아뼈를 쫙 지나갈 수 있게끔 하면 제일 좋은 자세가 되겠습니다. 그 자세가 딱 나오게 자세를 잡고 걷기 시작하는 게 좋겠죠. 네, 그리고 앞에서 봤을 때는 제가 네. 지금 이렇게 있으면 네. 시청자분들이 잡아내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렇게 하면 확실히 이것도 지금 잘못된 자세니까 네. 어깨의 수준도 똑같이 골반의 수준도 맞고 네. 앞에서 봤을 때도 정자세 네. 옆에서 봤을 때도 네. 일렬로 떨어지게 네. 그 상태로 딱 잡아놓고 걷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평지를 걷는 것도 중요한데 네. 또 계단 오르락 내리락 할 때도 네. 또 걷는 자세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것도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은 계단 오르기를 또 운동으로 네. 선택하셔서 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아시죠. 한 가지만 좀 팁을 드리자면 어깨가 네. 올라가는 그 무릎에 네. 살짝만 앞으로 아주 살짝만 앞으로 위치할 수 있게 무게중심을 잠깐만 앞으로 두는 겁니다. 올라갈 때. 예, 그래서 네. 너무 이렇게 서 있는 바른 자세라고 올라가면 네. 사실 무게중심이 약간 뒤로 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앞으로 이렇게 해버리면 고관절과 체간을 사용할 수 있으니까 무릎과 발목에만 힘이 많이 가지 않습니다. 아, 예, 그래서 관절에... 올라갈 때 아프신 분들 특히 이런 식으로 걸으시면 훨씬 무릎이 좀 시원하게 더 편안하게 걸으실 수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꿀팁도 나왔어요. 자, 계단 오를 때 무릎 아프신 분들은 네. 약간 몸을 앞으로 구부리면 예. 관절에 무리가 덜하다 네. 이 말씀을 주신 거죠? 네. 그럼 운동과학적으로는 고관절의 근육이 네. 동원이 되기 때문에 너무 무릎 근육들만 혼자 이 일을 다 감당하지 않게 해도 됩니다. 네, 좋은 아주 꿀팁. 네. 요거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또 여쭤보는 건데 계단 오를 때 계단에 발을 딛잖아요. 네. 그때 발을 뒤꿈치까지 배단에 다 올려놓는 게 좋은가요? 아니면 반만 올려놓고 걷는 반만 게 올려놓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아, 그래요? 사실은. 사실은 그게 제일 좋은데 약간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이 거기서 미끄러질 수가 있으니까 위험하니까. 그래서 앞으로만 무게중심을 놓지 말고 발 앞발에도 약간 중심을 놔서 많이 놔줘도 좀 중심이 앞으로 갔기 때문에 뒤로 이렇게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그것만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계단을 네. 이렇게 완전히 올리지 않아도 그 네네. 정도만 올려도 사실 네. 오르막을 오르다가 뒤쪽에 중심이 가면 큰일 납니다. 넘어지잖아요. 네. 그래서 약간 까치발로 이렇게. 앞을 대고 착륙할 수 있게 이렇게 예. 먼저 개인적으로 너무 궁금했습니다. 네, 그렇게 하면 솔직히 네. 네. 엉덩이 근육도 좋아집니다. 아, 그래요? 네. 근육이 다 좋아지는군요. 네. 내려갈 때 자세는 또 어떻습니까? 내려갈 때 또 이 책을 읽기를 싫어하시는 분은 올라오는 거 이렇게 하니까 내려갈 때도 똑같겠지. 그리고 앞으로 갔다가는 굴러가게 되겠습니다. 내려갈 땐 뒤로 해야 되는 거죠? 조심하셔야 됩니다. 뒤로보다는 네. 일자를 만드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때는 여러분들 한 번쯤 들어보셨던 코어가 중요해요. 코어. 예, 근데 여기다 힘 꽉 주는 게 아니라 일자로 딱
잡고 내려가게 되면 코에 자동적으로 힘이 들어가게 됩니다. 아. 그래서 계단 내리기는 또 좋은 코 운동입니다. 오. 예. 여기서 접지 않고 네. 똑바로 서서 버팅기면서 내려가기 시작하면 왼쪽 오른쪽의 코어 근육이 늘어나면서 수축한다. 그래서 늘어나면서 수축하는 거죠. 늘으면서 수축하는 게 이제 이 몸을 버팅겨 줘야 되니까 얘네들이 긴장하면서 거네요. 힘을 딱 주게 되죠. 넘어지게 않게 네. 하기 위해서. 네. 왜 일반적인 상식으로 네. 무릎에 부담을 안 주려면 올라가는 건 괜찮은데 내려갈 때는 하중 때문에 부담이 돼서 무릎 관절이 안 좋아질 수 있다고 많이 생각하잖아요. 네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은 맞는 말씀입니다. 네네. 그런데 그것을 너무 무릎으로만 내려가면 안 되니까 그때 이제 이러한 체간에 있는 근육들이 범퍼 또는 브레이크 역할을 좀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내려갈 때는 아까는 앞으로 우리가 중심을 놨지만 이제 뒤꿈치에다가 놓으면서 내려갈 때 뒤꿈치 네. 네. 내려갈 때는 세우고 뒤꿈치를 먼저 넣어서 좀 뒤에 있는 브레이크 근육들이 잡아줄 수 있게끔 그러면 무릎 관절에도 좀 무리가 덜하다는 거죠? 덜하죠. 아. 예. 내려가는 거 무조건 안 할 필요는 없네요. 이렇게 힘주면서 그렇죠. 하면 되네요. 천천히만 네. 뒤꿈치부터 이렇게 잡는다고 생각하시면서 내려가시면 무릎이 좀 가볍게 느껴지거든요. 그렇죠. 그때 원래 패턴으로 조금 또 한번 해보시고 네. 그래서 효과가 있으신 분은 뒷근육이 약하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뒷근육을 더 많이 쓰면서 내려가는 연습을 하면 앞근육이 너무 많이 무리해서 아플 수 있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근육을 강화하면서 네. 내려가는 이런 연습을 하시면 좋아질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 뒷근육이라고 말씀하신 게 이 뒤꿈치를 달 때 네. 종아리부터 햄스트링이라고 하고 네. 또 엉덩이 둔근 이 근육들 말씀하신 네. 거죠? 이 근육들이 더 강해질 수 있다. 네네. 굉장히 좋은 꿀팁입니다. 네네. 사실 이쪽 근육이 자꾸 빠지잖아요. 빠집니다. 네. 자꾸 줄어들고 네. 네. 이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나이 들어가면서 고민하시는데 네. 이 내려갈 때 힘 뒤꿈치로 힘주면서 네. 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되네요. 네. 네. 박사님 그리고 책에 보니까 액티브 워킹을 하면서도 또 이런 동작을 함께 하면 좋다 이런 게 있어요. 네네. 굉장히 재미있는 동작들이 몇 가지 있던데 예. 그중에서 뭐 한두 개만 좀 소개해 부탁드립니다. 예. 일단은 걸을 때요 그냥 저는 넘버 원 네. 이 뒤꿈치를 딱 드는 동작에서 네. 조금 더 과하게 들어보시라고 하고 싶어요. 아. 예, 이렇게 할 때마다 이렇게 하고 나가지 마시고요. 좀 이렇게 해서 나가면 훨씬 근육 챙길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걷잖아요. 네네. 이거를 한 100m 구간 네. 앞에서 오는 사람이 없고 네. 좀 조용한 구간이면 이런 식으로 아 예. 이렇게 평균대 걷기 예, 예. 네. 앞으로 이렇게 일자 걷기로 평균대 걷듯이 네 그렇게 하면 조금은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일자로 걸어야 되니까 갑자기 무게중심을 균형 감각이 요구되거든요. 네네. 근데 이럴 때 또 근육도 많이 일을 하고 칼로리 소모도 많을 수 있고 또 내 신경계 밸런스가 좋아지니까 더 젊게 사실 수 있죠. 근데 이렇게 걷다가 이렇게 걷는데 휘청휘청 한다 그러면 네. 그냥 속으로 느끼십시오. 내가 많이 흔들리고 있구나. 아, 그러면 예. 내 신경계가 약간은 약해졌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자꾸 이렇게 걸으면 좀 신경계가 좋아지나요? 네. 근데 또 이것만 가지고 또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계속 이렇게 일자로 걸으시면 안 되고 한 제가 말씀드렸지만 앞에 50m나 100m가 내가 일자로 걸어도 방해를 안 받을 정도의 환경이면 여기서 그 걷기 리셋 책에 나온 대로 일자 걷기 해볼까 하면 굉장히 좋죠. 그러니까 뭐 너무 길게는 아니더라고요. 너무 길게는 아니다. 그렇게 하고 또 걷다가 또 일자 걷기도 해보시고. 아, 중간중간에? 예, 예. 아, 이렇게 하면 정말 좋군요. 네. 아까 처음에 다시 한번 정리드리면 발 뒤꿈치를 들 때 좀 세게 들어서 한번 걷는 네. 한 가지, 그 다음에 일자 걷기. 네. 두 가지. 함께 저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일자 걷기 이제 해본 지 오래된 것 같아요. 네. 아니, 사실은 네. 요즘에 뭐 네. 시청자 여러분들도 많이 아실 텐데, 네. 한 발 들고 네. 10초 설 수 있느냐 없느냐로 네. 장수를 결정하잖아요. 네. 얘기는 뭐 여러 가지. 네네. 뭐. 그래서 네. 한 가지 더 드린다면 이렇게 걸을 때 한 발로 1, 2. 이 구간도 한 50m만 하시라는 거예요. 오. 근데 하나, 둘. 건강하다면 이거를 충분히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오. 옛날에는 학교 다닐 때 일부러라도 이런 이렇게 걸었는데요. 그런 것들이 이제 나이 들면서 약해지는 신경계를 예민하게 만들어준다. 네. 제가 왜 시청자분께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근육은 빠진다. 네. 근데 그 근육을 막 채우려고 하면 부담되는데요. 그렇죠.
빠진 근육이 여전히 신경계가 예민해서 빠르게 신속하게 쓸 수 있는 몸 상태면 낙상도 예방하고 여전히 건강하게 걸을 수 있다. 아, 중요한 꿀팁입니다. 꿀팁입니다. 네, 진짜 근육이 빠지더라도 예. 신경계가 안정되면 예. 균형 감각을 갖고 있어야 계속 좋은 보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한쪽 발로 1초, 2초. 네네네. 1초, 2초 이런 식으로. 네. 저도 이것도 꼭 해보겠습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네, 네. 너무 궁금하네요. 한번 해보면 제가 잘할 수 있을까? 네. 네. 자, 이렇게 설명해 주시니까 너무 지금 큰 도움이 되고 있고요. 네. 자, 또 하나 또 여쭤보고 싶은 것이 액티브 워킹을 모든 사람이 다 해도 되는 건지 주의할 사람은 없는 건지 이것도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제가 이 책에서 말씀드린 액티브 워킹은 사실은 모든 사람이 다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보폭을 아직까지 자기 키에 100을 떨어뜨려서 할 정도가 조금은 아직은 부담된다면 여전히 작은 보폭이지만 그래도 바른 자세, 구부리지 않고 너무 펴지 않고 팔을 흔들어가면서 팔이 약간 솔직히 한 40도 선에서는 움직여야 되거든요. 네네. 옆에서 봤을 때 40도 선이니까 그 정도까지 팔을 움직이면서 하여튼 너무 크게 가지 않고 이 폼만 잘 유지하면 모두에게 사실은 다 적용이 가능합니다. 아, 그래요? 네. 뭐 특별하게 뭐 주의하실 분은 없는 것 같아요. 예, 예. 네. 일단은 지금 관절에 정형외과적으로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전문의에게 찾아가셔서 거기에 급성적인 염증이 있는지 그것만 확인하시고 그게 아니면 천천히 속도 낮추고 보폭 줄여서 이런 폼을 유지하면서 걷는 그 연습을 하시면 모두에게 적용은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도 한번 걸을 때 열심히 한번 이렇게 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 홍정희 박사님께서 이 걷기 운동에 대해서 오늘부터 걷기 리셋 책에 나온 내용들 중에서 중요한 부분들 말씀해 주셨는데요. 마지막 우리 시청자분들께 예. 우리 박사님 또 너무 이쪽 전공에 대가시니까 꼭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한번 해주십시오. 네. 네. 걷기 왜 이렇게 중요하냐 이런 네. 거 요즘에 인터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한번 시청자 여러분들과 박사님도 생각 한번 해보시는 게 정수리부터 네. 정말 엄지발가락, 새끼발가락의 발톱까지 걷기 할 때 안 쓰이는 몸 구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앉아서 우리가 아령을 하더라도 네. 하체는 안 쓰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조물주가 디자인한 대로 몸의 모든 세포 수준에서 다 불을 켜고 활성화가 될 수 있는 시간이 걷는 시간이다. 그래서 이 걷는 시간을 이 삶에서 조금이라도 늘려보려고 노력하시면 네. 건강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으니까 네. 같이 오늘부터 걷기 리셋하시고 네. 또 이 책도 좀 읽으셔서 네. 좋은 걷기 폼을 만드셔서 건강하게 잘 걸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너무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네. 박사님 오늘 나오셔서 이 걷기 운동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 것 같고 좋은 꿀팁을 너무 많이 주셔서요. 시청자분들도 굉장히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다음에도 또 기회가 되신다면 한번 저희가 또 저희 채널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광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